언제?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. 이모커피 맞아요. 너무 맛있는데요? 너 이름이 뭐였더라? 아포마토? 아, 아인슈타인. 이거 조명 이거 되게 그 찻길 조명이네. 야, 너 빨리 먹어. 지금이야. 이거다, 이거다, 진짜. 흰색 천을 골랐습니다. 저 이걸 할 거예요. 역시 거북이로 할까? 아니 계산 뭐죠? 원피스거든요. 근데 이게 디테일이 되게 예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요. 보면은 요 단추가 그냥 원색 단추가 아니고 빛에 반사되면 살짝 자개 느낌이 나거든요. 자개는 아니지만
그래서 요 디테일도 되게 예쁘고 무엇보다 이쪽으로 허리쯤이에요. 여기가 허리인데 이 뒷면이 스모크 주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플러스 사이즈까지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. 저도 착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얘가 되게 지금 플라워 패턴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 그냥 일자로 민자로 쭉 내려간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줬거든요. 요걸 뭐라고 할까요? 아무튼 이렇게 단을 줘가지고 여기가 허리가 훨씬 더 가늘어 보이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요렇게 팔뚝으로 점매는 단추까지 있어가지고 요 뒷부분도 뒷모습을 봤을 때도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요 원피스를 로브처럼 착용을 했는데 여기에 허리에 보면은 이렇게 끈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같은 원단으로 된 허리띠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단추를 다 잠그고 원피스처럼 착용을 해서 요거를 허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원피스는 허리를 강조하기에 좋아요. 그리고 여기 허리를 강조하면서도 허리가 날씬하지 않아도 무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요 원피스의 장점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잘 놀다 왔습니다. 알로에 베라 킹? 오케이. 피해 날씨.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. 오늘은 원피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가 퍼프 소매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운데에 딱 다트가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진짜 가늘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가늘어 보이는 허리가 쭉 이어지는 롱 드레스입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잡아주는 속치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정말 약간 밥을 먹어도 별로 생각보다 신경 안 쓰이는 재질이더라고요. 이렇게 옆으로 봐도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렇게 스퀘어 넥이거든요. 스퀘어 넥인데 속은 라인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? 속은 노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스퀘어 넥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회사 갈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는 약간 밀짚 모자인데 이렇게 밴드가 들어간 걸 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.
안녕하세요. 허야. 오늘 놀다 왔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거 셔츠형 원피스거든요. 사실 원피스라서 아래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는데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어줬고, 그리고 허리끈도 리본으로 해서 옆쪽으로 돌려서 묶었습니다. 이거 제가 하나 저만의 팁이라면은 단추를 꽤 한 두 개 정도 풀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은 어깨가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산 가방이랑 같이 메고 서울에 다녀왔어요.